어제 국감장에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한동훈 장관의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김 의원을 고발했습니다. 호의사실 유포로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건데 당사자인 한 장관도 민형사 소송을 예고했습니다. 그런데 김의겸 의원의 발언이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국정감사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처벌이 어려울 거란 관측이 있습니다. 하지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리 해석도 많습니다. 한송원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. 어제 국정감사에서 술자리 의혹의 근거를 대라는 한동훈 법무장관의 반발에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의혹을 제보한 인터넷 매체와 협업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. 찌라시 수준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국무위원을 모욕해놓고 제가 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 건 맞습니다. 김 의원은 사무실 직원들과 제보자 녹음 파일을 풀었다고도 설명했습니다. 법조계에서는 김 의원의 국회 발언 자체는 면책특권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. 하지만 김 의원의 협업 발언이 인터넷 매체와 허위사실 유포를 공모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해석이 많습니다. 한 장관도 민형사 소송을 예고했습니다. 거짓말로 해코지 해도 되는 면허증이나 라도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데요. 그냥 넘어가 주고 책임을 안 지니까 자기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. 한 시민단체는 허위 사실이라는 걸 알고도 명예훼손을 하면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면서 김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. 하지만 김 의원은 한 장관이 장관직을 걸겠다고 한 부분을 문제 삼으며 국감장을 도박판으로 만들었다고 반박했습니다. TV조선 한송원입니다.